불가사리 이야기. 영재는 넝마가 된 사리를 부축해서 수도가까지 부축해 주었고 더러워진 가방을 손으로 툴툴 털어주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때 영재는 왜 울었을까? 사리는 더러워진 티를 벗어 수도가에서 빨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흐르고 사리의 코에서는 뜨거운 것이 또 흘렀다. 코피였다. 사리는 옷을 빨다 말고 머리부터 수도에 집어넣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상처난 팔을 살살 씻어냈지만 찢어진 상처에 모래가 묻어 잘 씻기지 않았다. 영재는 사리의 가방을 가슴에 소중히 들고 사리의 피와 상처가 씻길 때까지 조용히 울면서 지켜보았다. 사리는 축축해진 옷을 더운 여름이 오기 전 햇빛이 잘 드는 계단에 널어두고 옆에 앉아 더러워진 바지를 툴툴 털고 있을 때쯤 영재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와 사리에게 하나를 주고 사리의 옆에 앉아 조용히 아삭아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사리는 입안에도 상처가 났다는 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알았다. 말없이 옷을 툭툭 만져보고 또 뒤집고 툭툭 만져보고 또 뒤집고 몇 시간이 지나 아직 해가 지지 않을 때쯤 사리와 영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때 영재가 사리에게 말했다. 사리야, 꼭 부모님한테 일러야 돼. 사리는 끓어오르는 말들이 있었지만 참고 영재에게 말했다.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고 사리는 유난히 많은 발걸음으로 수많은 정류장을 지나 낡은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 쇠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방 안에 이렇게 말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자 쾌쾌한 냄새가 나는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오며 사리를 보곤 이렇게 말했다. 사리, 얼굴 왜 그래? 사리가 답했다. 오다가 육교에서 굴렀어요. 씻고 올게요. 할아버지는 씻으러 가는 사리에게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너 똑바로 말 안 해? 그러자 사리가 차분히 죽은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다. 내일 부모님 모셔오래요, 할아버지. 이 말을 끝으로 사리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는 화장실로 씻으러 가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말없이 쇠문을 열고 계단을 터덜터덜 올라가 어디론가 향했고 씻고 온 사리는 팔과 몸에 난 상처가 보일까 더운 여름이 오기 전 방에서 긴 팔을 찾아입고 TV를 틀어 재방송으로 틀어주는 개그 콘서트를 봤지만 입을 다물고만 있던 사리였다. 그렇게 여름이 다가오기 전 하루는 저물었다. 그리고 하루는 또 시작되었다.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사리는 할아버지가 외출했다는 사실이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혹시나 상처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어제 분명 덜 털린 모래들이 잔뜩 묻은 가방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가방은 깨끗했고 사리는 그 가방을 메고 쇠문을 닫고 열쇠로 잠그고 계단을 터덜터덜 올라가 여름이 오기 전 아침 공기를 맡으며 학교로 출발했다. 전학 온 지 3일차 4학년의 시작이었다. 땀을 잔뜩 흘리며 낡은 미닫이 나무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사리가 도착해서 가방을 책상에 걸고 앉을 때쯤 영재가 들어와서 사리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고 땀을 잔뜩 흘리는 사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여 가만히 숨죽이고 있을 때 반 아이들이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한두 명씩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상종은 사리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상종 본인의 자리에 가서 앉아 구호와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어댔을 때쯤 선생님이 들어왔고 사리의 얼굴을 잠깐 보곤 수업을 시작했다. 몇 개의 종소리들이 울리고 끝과 시작을 계속하는 수업의 정막을 상종이 깨며 말을 했다. 뭐야 저 할아버지는? 사리는 복도 쪽 창을 보았고 그 복도 쪽 창엔 검정색 정장을 입은 사리의 할아버지가 계셨다. 사리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툭, 툭, 툭. 사랑의 매가 쓰여진 막대기로 교탁을 치며 선생님이 말을 했다. 다들 조용히 있어. 그리고 선생님은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사리의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 반 안에 아이들의 귀는 어느 방향으로 쏠린지 몰라도 사리의 귀는 복도 밖으로 향했고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교실 뒤쪽으로 8걸음 정도를 걸어 낡은 미닫이 문을 조심히 열고 나갔다. 그 순간 사리는 후회했다. 나오지 말걸. 짙은 담배 냄새를 풍기는 선생님은 맞지도 않은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에게 크게 소리치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크게 소리치며 꾸짖었다. 할아버지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크게 꾸짖음을 당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할 뿐 선생님에게 대꾸하지 않으셨다. 그 모습을 본 사리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들어왔던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조용히 문을 닫고 스무 걸음 정도를 걸어 사리의 자리에 가서 앉아 교과서에 머리를 푹 박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 낡은 미닫이 문이 열렸고 선생님은 사리를 불러내었고
사리는 푹 박은 고개를 들고 일어나 선생님이 있는 복도로 나가자 선생님이 사리에게 하얀 봉투를 주며 말을 했다. 야, 이거 다시 니네 할아버지 가져다 드려. 사리는 그 하얀 봉투를 받을 때쯤 선생님이 사리에게 말을 했다. 니네 할아버지의 마음은 뭔지 알겠는데 이게 정성이랑은 다른 거야. 이해 안 되지? 그 말을 남기고 선생님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고 남겨진 사리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하얀 봉투 안에는 빳빳한 만원권 3장이 들어있었다. 3만원이 든 봉투를 조심히 반 접어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 반 접힌 봉투를 넣을 때쯤 영재가 말을 걸어왔다. 사리야,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회색 머리에 검은 정장. 사리는 영재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하나도 안 멋있어. 사리와 영재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르도록 사리의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움 뿐이었고 그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사리에게 물었다. 사리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다녀? 그때 사리가 노란장판 구석에 있던 가방 속을 뒤져 반 접힌 흰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이거 선생님이 돌려드리래요.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지며 사리에게 말했다. 참된 선생님이시네. 그럼 이 돈으로 사리 좋아하는 치킨 먹을까? 사리의 할아버지 말에 숨을 크게 마시고 내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돼서 할아버지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사리 부자 돼서 할아버지 호강시켜 주거라.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쾌쾌한 방으로 들어갔고 사리는 몇날 며칠 동안 머리를 어지럽힌 반 접힌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건네준 것에 대해 조금은 후련하면서도 참 아픈 감정이 들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 그게 사리가 가진 첫 꿈이었다.